아이, 이게 아니지. 저 다시 해야겠네. 어느 날에 너도 이 공간에. 너무 즐기면서 촬영한 것 같아요. 그래, 고생했어. 살살 자도 비싼 거야. 이거 여기 잠깐 앉아보도록 해. 야, 녹음을 해보니까 좀 어떤 기분이 드니? 너무 긴장되네. 한번 들어볼까? 아니 아까 보니까 박자가 거의 뭐 그냥 약간 벼랑 끝으로 몰린 한 마리 늑대 같달까? 어떡하지? 아슬아슬했어. 어떡하지? 근데 지금 우선 근데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그 순간에 이런 가사를 떠올렸다는 게 1분 전에 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. 오케이, 한번 근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아슬아슬한 박자. 그래, 뭔가 너무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. 지금 뭐 이런 제스처는 뭐니? 뭐 너의 코를 돌려버리겠다 이런 건가? 아니 손에 땀이 차가지고. 너무 긴장을 하는 건 좋지 않아.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또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 되니까. 내가 녹음이 처음이라가지고 앞으로 쌓아갈 수 있는 경험이니까. 근데 뭔가 좀 긴장을 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. 혹시 뭐 이런 거 괜찮니? 이런 거? 긴장도 풀고 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한번 이렇게 트라이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니? 오케이. 오케이. One hour later. 오케이, 좀 긴장이 풀렸니? 오케이, 할 수 있어. 그러면 지금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. 예. Yep. 아까 또 마시면서 좀 더 흥얼거리던 거 그 가사 좀 정리해놨었잖아. 예. Yep. 그거를 한번 이제 뱉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됐니? 준비 완전 됐어. 그래. 오케이, 그럼 한번 느낌대로 가볼게요. 오케이. 예. 지나버린 계절이 다시 찾아오듯 네가 오길 바라지만 여전히 공허해. 어느덧 지나간 밤 그리운 날 희미한 우리 뭔가 다르게 흘러갔다면. 뭐야? 어떻게 이렇게 30분 만에 발전할 수가 있어? 지금 너무 좋고. 네. 이걸로 가도 될 것 같고. 오케이. 아 지금 아주 최고인 것 같아. 오케이, 우선 거길 벗어나. 나오면 될 것 같아. 예. 예! 그래, 솔직히 지금 걸로 가도 너무 좋을 것 같고. 이제 가셔야죠, 녹음하러. 아, 선배가 말씀하시는데 이상하네. 오케이, 그럽시다. 그러면 알려드리면은. 네. 여기서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3번 누르면 녹음되고 멈추고 싶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되고. 이거 네. 할 때 얘기 뭐. 이거 말하고 싶을 때 뭐 나한테 욕이라든지 뭐 푸념을 늘어놓고 싶을 때 이거 누르면 되고. 오케이, 이렇게 하면 되고. 오케이, 그럼 한번. 오케이, 잠깐만. 오케이. 자, 들리세요? 예, 들리긴 하네요. 그럼 녹음할게. 좋아? 긴장 풀고. 쌓인 게 많았구나. 긴장 풀어. 아. 시작할게. 네, 어머니, 가겠습니다. 한참 동안 그날을 쥐고서 한참을 내달렸어. 도착한 이곳은 우리만 빼고 그대로야. 오늘의 나처럼 어느 날에 너도 이 공간에 날 떠올려줬을까. 예. 아이, 이게 아니지. 저 다시 해야겠네. 뭐가 아닌데? 흠껏 취하고 있었는데. 아, 이거 아니야. 다시 해야 돼. 뭐래? 이렇게 부르면 안 되지. 뭐 경찰에 불러줄까? 아, 장난이고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다. 근데 뭐 약간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다시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뭐. 아, 장난이고 나와도 될 것 같아. 어디를? 집을? 집 나오자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그렇지. 살이 괜찮지? 눈치가 빠른 친구네. 출세하겠어.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유.
이렇게 뭐 끝내시느라 고생을 하셨고. 고생하셨습니다. 그 음악을 한번 이제 풀로 한번 다 들어보면서 우리의 그 고생한 작업물들 피와 땀 열정이 들어가 있는 한번 들어보면서 한번 지금 치열하게 한번 취해보자고. 오케이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? Let's go. 오케이. 그냥 저는 저를 보여줬고 그 아무도 제가 뭐 연기를 못한다 잘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더라고요. 저희 아버지조차도. 하다 보니까 뭐가 난지 진짜 잊어먹게 돼서 정신 착란이 오더라고요. 네, 열심히 요즘 비타민 챙겨 먹고 있습니다. 네 그렇죠. 너무 좋은 구성원분들을 만나서 촬영을 해가지고 너무 즐기면서 촬영한 것 같아요. 이 자리를 빌어서 다들 감사드립니다. 무드 자체는 되게 봄 느낌. 무드이고 가사는 되게 감성적이면서도 약간 웃고 있는 느낌이랄까요? 눈물이 맺히는데 웃고 있는 느낌의 그런 곡이에요. 어찌 보면 헤어진 전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 번씩 그러잖아요. 아 그때 내가 그렇지만 않았으면 운이 잘 만나고 있었을까 이런 거를 토대로 만들어본 대하 소설 같은 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뭐 곡이고요. 씁쓸하고 아련한데 그렇게 그런 느낌. 3화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3화에서부터 조금 친해진 것 같아서 다 같이 제가 낯을 조금 가리는데 이제 반말을 시작했고 이제 세 번째 뵌 거라서 좀 더 친해지지 않았나. 다 인상 깊었어요. 근데 옆에 수정 씨가 딱 앉아서 이제 같이 이렇게 투신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걸 보는데 제 모습과 수정 씨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서 같이 융화를 시켜서 와 나 진짜 개성공했구나. 한 40%? 모두 연기입니다. 네, 그러니까 그거 꼭 유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. 전 절대 예, 류수정 씨에게 이렇게 좀 차갑거나 냉정하지 않다는 거 진짜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사랑합니다! 진짜 용서해주세요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힘들게 또 다 그래도 웃어주시면서 만든 거니까 곡도 방송도 재밌게 봐주시고 아마도 우린 봄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니까요. 사실 봄 말고도 다른 계절도 많이 어울려가지고 사계절 내내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에스콰이어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에스콰이어 짱!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아, 주별 과제 곡이라기엔 너무 수준을 뛰어넘는 역작이 나와버렸어. 이런. 어때 만족하니? 만족해. 특히 내 부분이 아주 잘 나왔어.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 좋네. 굶어 죽지는 않겠어. 아주 좋아. 마음에 들어. 좋아요.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뭐 아니야. 소장용으로 나 하나만 더 하면 안 돼? 좀 녹음 좀 받아줘. 똑같은 거를요?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소장용으로. 소장용으로 녹음을 받아달라고요? 오늘 녹음 잘 됐으니까 목도 풀린 겸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. 노래를 한 곡 더 이제 해보시겠다. 오케이. 뭘 부를 건데 뭐? 나 구애. 구애 알아? 구애? 알지. 1, 2, 3, 4. 구애 말 아웃. 구애. 아 그래 우선 들어가서 빨리 시간이 아깝습니다. 들어가가지고 한번 예